우선 저희 예행사를 통하여 이번 4박 5일 동안 백두산 여행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15대 왕이 그 돌로 그 사람들이 그 이 얼굴이나 이름을 거기에다가 그 다 새겨놨습니다. 야, 포항으로 가. 포항에서 만나. 형님, 포항에서 만나. 포항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일단 우리가, 왜냐면 거기서 또 먹을 게 졸라 많거든. 그래서 한잔 마시고 있으면, 이 형님이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낙지가 돼가지고, 그냥 실려 가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자고. 아, 우린 간다면. 예, 오세요. 아니, 3박을 아니, 하루 자고 나면 오늘은 뭐 시간도 많고 이러고 있는 놈인데 뭐 아니, 시간도 많고 하니까 방치해 야 5년째 좀 이러고 있는데 아 정말 그래가지고 야 한 잔 받아라 이 씨발 아니 그건 왜 보통이야 그래도 쟤네 스시도 제가 모실게 현도 가면서 봐 저기 여기에서 우리 산문까지 한 40분 정도 이동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려서 바로 이제 입산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가는 데는 서파입니다. 날씨를 보면 좀 괜찮기는 한데 서파는 우리 정상에 올라가면 정상까지 가면요 2400이 넘습니다. 해발이 여기는 파라는 게 우리 언덕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마천루라는 곳입니다. 계단을 1342개 계단을 걸어서 올라갔다고 그러고요. 올라가가지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경계비입니다. 경계비인데요. 이 경계비는 우리가 올라가는 쪽에는 중국 쪽입니다. 거기에다 중국말로 중국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은 조선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줄을 끈으로 줄을 좀 채놨는데요. 바로 이쪽이면 조선 땅입니다. 네, 북한 땅이에요. 네, 혹시 땅을 먹고 싶으면 한 번씩 그냥 밟아보세요. 북한 가다 또 북한의 군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조심하시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북한하고 측정한 거가 다 틀려요. 그리고 우리 천지를 보고 내려와서 거기에서 또 한 40분 정도 이동하면 이제 금강대유곡. 금강대유곡은 화산이 폭발하여서 그 화염이 흘러갖고 갑작스럽게 냉각된 하나의 계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계곡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주는 게 특히 뭐 딱딱히 뭐 웬만한 거는 크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산책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1800m 정도 걸어가는데 거의 한 40분 정도 거기를 돌고 그리고 우리 점심 식사는 산 안에서 드시는 걸로 하고요. 아마 식사가 너무 늦을 것 같지 않아요. 오늘의 저희들이 8시에 거기에서 출발하니까 다른 팀들보다는 한 40-50분 정도 더 앞서갑니다. 고구려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 주몽태왕이 이제 부여궁에서 나와가지고 남하하여서 이제 그 돌본성을 세운 그 신화에 대해서 적었고요. 두 번째는 광개토 대왕 즉 19대 왕이 이제 나라를 확장하면서 그 업적에 대해서 적어 놓았고요. 세 번째는 그 이 광개토 대왕 비를 광개토 대왕 릉을 지키는 그 수호 관계 그걸 그 부분에 대하여 적어 놓았어요. 이게 모두 세 개의 단락으로 적어 놓았는데 글자는 1770여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글자는 1500여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릉을 보면 좀 많이 지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능이나 묘가 전부 다 독을 당했고요. 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이는 이 면이 정면이에요. 올라가서 보실 분들은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그냥 뭐 조만한 관이 보입니다. 이 층계 계단으로 되었는데 이게 22층이고요. 높이는 이제 13m, 너비는 한 31m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지금 풀들이 자라났죠. 저 위에는 이게 전부 화강암인데 저 위에는 한 개의 돌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돌인데 그 돌이 50톤이 되는 돌이랍니다. 그래 우리 지금 요 앞에 봤을 때 요 세 개의 돌이 있죠. 요 돌이 한 면에 세 개씩 네 개 면으로 12개 돌입니다. 이게 지지돌이에요. 릉이 팽창하지 말라고 지지하는 돌인데 우리 뒤편에 이제 이쪽으로 걸어서 뒤편에 가보시면요 가운데 돌이 망가졌습니다. 요 일본 애들 요걸 망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11개 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예, 우리 가다가 이제 뒤쪽에 가보면요 돌이 지지돌이 없다 보니까 배퉁기가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예, 그래 우리 여기를 한 바퀴 돌고 저쪽 면에 가면 동반 무덤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를 보고 우리 나가는 걸로 합시다. 일단 여기 북한을 보고 전부 다 2층에서 식사할 거예요. 아 여기 2층이요? 네 여기서 식사할 겁니다. 북한 보고. 네 여기가 북한이고요. 식당에서 나와서 50m면 바로 앞이 압록강이에요. 거기에 식사를 빨리 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사진 찍을 시간이 있고 늦으면 사진 찍을 시간이 없어요. 예? 우리 오후에 4시간 달린다 했죠? 4시간? 네 4시간은 달려서 유람선을 타고 그 다음에 또 1시간 반을 달려서 단동 시내에 가고요. 그리고 단동 시내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식사 끝나고 한 2시간 더 달려가지고 또까지 토탈 오후에 이제 토탈 4시간 멀지 좋아요. 거리가 있으니까요. 우리 저 북한 쪽에 산들을 보면 중국 쪽에는 이 산들에 보면 나무들이 웅성웅성 자라났습니다. 북한 쪽에는 나무들이 없어요. 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뭐 말로는 대감이 없어. 예, 나 대감으로 만들었다 그런 말도 있고 그리고 뭐 저기 대기업 지방이 돼가지고 또 나무를 잘랐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습니다. 수고했죠? 신고라? 예, 그래, 뭐, 중국 돈, 거스름 돈이 있으면, 그냥 뭐, 기사님 집이라도 뭐, 따락 돈은 거스름 돈을 가져가도 바꿔도 얼마 안 돼요. 예, 혹시 있으면 수고했다고 그냥 줘도 됩니다.